자,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설. 이게 오늘 마지막 설이 될것 같습니다. 설날이네요. 설날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빈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명절에 가장 센터인 설 당일에 비 1억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영상 제목. 서민이 비 1억 정도만 있어도 벗어나기 힘든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이 현재 조회수가 10만입니다. 이게 올린 지가 두달 됐는데 조회수가 10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97%, 97% 정도 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빚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사실 안 좋은 얘기잖아. 빚이라는 게 나쁜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 빚이라는 건 정말 나쁜 거죠. 있어야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은하사한테 좀 빚에 좀 둔감합니다. 빚을 지고 있어도 이거를 뭔가 갚아야겠다,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높은 거죠. 제가 기억하는 게 2021년 한 가구당 이제 가계빚이 8,8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이제 빚이 8,800. 아마 작년 거안 나는 작년 거는 아마 9천만이 넘을 거예요. 거의 1억이 다가옵니다. 그 이상 빚을 진 사람도 많고. 특히 서민이 빚 1억이 있으면 저는 대다수가 못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서민이 빚 1억 정도 있으면 이 1억은요, 은행 빚만 1억이 아닐 거예요. 여은이 공감하실 거예요. 본인이 7,900 갔는데 5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900이 전부 다 은행 돈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이 신용도가 높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신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덜컥 1억이란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막무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5천만 원. 그럼 나머지 5천이 남잖아요. 그럼 2군용권에서 5천만 원 받으면 좋겠지만 또 3천만 원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 2천만 원은 뭐겠습니까? 뭐 카드빚. 그러니까 서민은요, 1억 정도 넘어가면 절대 1군용권 은행만 1억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출 그만큼 받아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1군용권 금리도 장난 아니잖아.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죠. 1군용권 양반입니다, 사실. 돈 갚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군용권은 사실상 좀 젠틀해요. 근데 2군용권 그 뒤가 문제죠.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리는 높아지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자만 내더라도 숨이 턱턱 막히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서민들은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돈을 모으는 것도 없지만 빚을 갚는 건더 어려워요. 왜냐? 버는 돈이 뻔하기 때문에. 서민은 대부분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동소득은 벌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민들이 돈을, 뭐, 돈 갚는 데만 쓸수 없는 거고, 먹고 사는데 돈을 써야 되잖아. 안 그래요?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뭐, 공과금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용돈도 있잖아요. 그런 거다 충당하고 와서 나머지 돈을 갚는 건데, 그 돈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자까지 높기 때문에, 이자 감당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절대 단기간에 못 갚아요. 아까 저 여우님은 7,900만 원을 5년 동안 갚았는데 정말 빨리 갚은 겁니다, 저거는. 대단한 겁니다, 저거는. 뭐, 어떻게 하다 7,900만 원 빚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5년 동안 갚으면 저기 사는 게 아니에요. 여운이 다시 그 생활 하라고 하면 못하겠죠. 말이 좋아, 5년이지. 5년 동안 진짜 나는 진짜 거의 돈 버는 기계처럼 산 송상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포기하고, 모든 거다 뒤로 미루고, 빚 갚기 전까지는.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전념했으니까 저 5년 동안 갚은 거예요, 독하게. 근데 과연 저렇게 갚을 사람들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 못 갚습니다. 의지가 웬만큼 강한 사람도 못 갚아요. 대부분 포기할 겁니다. 왜냐, 내가 1억 정도 돈을 모아본 적도 없어. 1억 갚으려면 1억 그 이상의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건데,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나이 먹으면 돈 벌기 더 힘들어요. 직장 같은 데서 돈 급여를 올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최적도 안 되기 때문에 몸을 혹사하면 돈 벌기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과로사 죽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요, 절대 빚이 1억이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요원님 공감하시죠? 절대 1억이 넘어가면 안 돼. 만약에 요원님이 빚이 7,900이 아니라 1억 7,900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1억 7,900을 본인하고 아버지가 같이 갚아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아버지 얼굴도 안 봤을걸?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을걸요, 아마? 나한테 해줄 것도 없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자식 보고 같이 갚으라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준 것도 별로 없잖아요. 아버지면 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보증을 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서민분들은 뭔가 빚져가지고 뭐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없으면 하지 마요, 없으면. 없이 살면 돼. 좀 쪼들리게 살면 된다고. 쪼들리게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잖아. 길가에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 다 멀쩡하고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알맹이를 보면 다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 우리가 안 보이는 것뿐이야. 이 빚이란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지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보여. 그 족쇄가 5년 안에 풀지 20년 지나도 못 풀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족쇄 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발목에 빚이란 족쇄 차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단지 남들한테는 안 보여줄 것뿐이야. 왜냐, 그거 얘기하면 내 이미지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좋은 댓글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좀 아닌 것 같은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지고 갚으려고 하니 머리 아픈 거지. 빚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갚아집니다. 과연 그럴까? 아, 빚이라는 게, 아, 그렇게 말처럼 쉽게, 자연스럽게 갚아지나요? 그러면 신불자, 신용불량자, 그리고 개인의 생, 개인 파산하는 사람 왜 생길까요? 이건 뭘로 설명하죠? 계속 증가하는데. 이분 말대로 자연스럽게 갚아지면 왜못 갚는 사람들은 증가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못 갚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에게 파산하는 게 뭐예요? 나못 갚는다. 나 망했다. 나 때려 죽여도 못 갚는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 이거 아니에요. 아 빚이 적어야 말이죠. 빚이 뭐한 돈백 뭐 몇백만 원 되면 모르겠지만 서민들이 빚 생각보다 큰 사람들이 많아. 아무리 못해도 5천만 원 막. 그 이상 가신 분들도 많아요. 자연스럽게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못 갚으니까, 신용회복위원회 가가지고, 개인의 생 파산 절차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못 갚을 사람들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댓글 다시고 왠지 아세요? 빚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체력이 있어야 끈기가 있어야 절제력이 있어야 갚는 거지 아무나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봐. 억대의 빚을 진 사람들은 좀 있지만, 억대의 빚을 갚은 사람은 몇명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게 갚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갚으려고 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도 계속해야 되고 그 갚는 동안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그리고 다치면 안 돼요. 이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이 돼야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면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운이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말해 여운이 다친다. 큰 병을 얻어가 다치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실에 져야 된다. 그럼 못 갚는 거야. 일을 못 하니까. 그리고 연인도 잠깐 5년 동안 일하다가 딴 생각 먹잖아요. 막차 지르고 막 비트코인 하고 그랬으면 빚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갚다가 너무 현타 느끼고 힘들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싶어가지고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지름신이 감량해가지고 갑자기 차 뽑고 돈 쓰는 사람도 있어. 이게 빚을 완전히 갚아 나가는 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빚은 누구나 갚는다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갚는 사람 몇명 없잖아. 그 많은 빚을. 왜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없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갚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일하다 다쳐서. 큰병 얻어서.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누구나 달려가지만 중간에 달려가다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왜 그런 건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서민들의 빚이 자연스럽게 갚아질 만한 빚이 아닙니다. 덩어리도 너무 크고, 이자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봐. 지금 빚이 자연스럽게 갚아질 수 있는 빚이냐고요. 만약 여운 이미 지금 금리로 갚아야 된다고 하면 힘들겠죠. 여운이도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보다 금리가 낮은 시절에 갚았으니까 갚았지, 지금 금리 높은 시절에 지금부터 갚아 나가라고 하면 못 갚을 수 있어. 이게 힘들어요. 더 힘들어. 왜냐면 이자가 더 세니까. 안 그래요? 3년 전에 다 갚았죠. 어떻게 보면 옛날이죠. 근데 지금, 만약 지금 7,900원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지금 금리 상황에서 갚으라고 하면. 5년 가지고 안 될걸요? 5년 가지고. 7년 걸릴 수도 있고, 8년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어. 옛날에 지금 서민들하고 지금 서민들 빚이 달라요. 무게가 다릅니다. 훨씬 더 무겁고, 더 단단해요.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영끌 하신 분들 이자 내느라 벅차요. 원금 건드리지도 못해. 원금 이자 내면 생활비가 없어. 그렇다고 이자가 쪼그라듭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금융기관이 봐줍니까? 이자 부담이 좀 심하니까 나중에 내가 봐줄게. 줄여줄게. 그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은행이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 빌려줄 때는 감사합니다 고객님 얘기하지만 갚으라고 할 때는 얄짤 없잖아요. 왜안 갚냐고 바로 전화 오죠. 자꾸 돈안 내시면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주면 경매에 붙일 겁니다. 강압적으로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공짜로 준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빚은 자연스럽게 갚아질 수 있을 만한 빚이 아닙니다. 왜냐면 빚의 무게가 무거워요. 빚이 그냥 한 손에 쥘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양손으로 이 허리에 갖다 대고 안간힘을 가지고 쥐고 있어도 버티기 힘들다고요. 그만큼 무겁다고. 야, 여러 사람이 들어도 맞들어도 들 수가 없어. 그만큼 무거워. 근데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갚아집니까? 앞으로 이 자연스럽게 말을 못합니다. 앞으로 빚을 갚는 것도 능력이 세상이 될 겁니다. 왜냐? 몇명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존버가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존버는 원래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세상에 가건, 어느 회사에 가건, 오래 버티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능력이 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못 버티니까. 오래 버틴 사람 몇명 없으니까 이 존버가 능력이 된 겁니다. 이제 거액의 빚을 갚는 것도
능력이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능력이나 재능이 되는 세상이. 왜냐? 상당수의 사람들은 못 갚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과연 자연스럽게 이 자기가 가진 채무를 갚아 나가서 이겨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보세요. 안타깝지만 이 빚의 무기를 해결하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빚을 함부로 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대출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벌이나 능력이 안 되면 빚은 지면 안 되겠구나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